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의회는 오늘부터 18일 동안 제262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조례안 처리 등 의정활동을 벌입니다.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9일과 20일에는 시정질문, 이어 각 상임위별로 2018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을 합니다. 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공숙희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웨일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김상원 의원의 포항시 도시재건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0여 건입니다. 포항 상공회의소와 포항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지역의 17개 경제사회단체들은 포항 제철소 고로 조업 정지 행정 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고로 조업 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만큼 철강업계가 환경 투자 확대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기 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이 제철 산업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릉군은 추산 용천수를 생수로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LG생활건강과 500억 원을 출자해 합작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이르면 내년부터 시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합작 법인의 지분은 LG생활건강이 87%, 울릉군이 13%를 갖고 현재 공장 설립 인허가 등 생수 제조와 판매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분석 결과 추산 용천수는 알칼리성으로 국내외 유명 생수 와 비교해 칼륨과 실리카 등 인체에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오는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 본부가 운영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 기간에 소나무 재선충병과 솔껍질 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적기 방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하고 산림 510헥타르의 지상 연락 방제를 추진합니다. 경주시는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경주 금장교 인근에 지하차도를 신설합니다. 금장교 지하차도는 강변로 유림철교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600m며 현재 공정률은 40%로 오는 7월 말에 완공됩니다. 경주시는 지하차도가 개설되면 금장교 내거리의 상습 교통 체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